야, 이거 오히려 잘 봐요. 이거 옛날 메타로 돌아가 보자. 잘 봐. 옛날에 이거 많이 썼거든요. 한방퍽에다가 격렬한 중얼거림. 이거 발정이 다 켜지면 위치 보이는 거. 아이디 기억해 주시네요. 한동안 바빠서 방송도 못 보다가 엽약된 거 아, 다시 구독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바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방으로 아이디 기억하죠. 그럼 아이디 그러니까 한 방으로 한 방 켜지고 이제 위치도 다 보여주고 이걸로 두 개 죽인 건데 진짜 옛날 완전 초기 메타 이거 홍마병이라고. 여기다가 브루탈 루인을 빼고 싶거든요. 루인을 빼버리자 이거. 루인을 아예 빼버리고요. 속임수 요렇게 요렇게 해서 오히려 발정이가 돌아가야지 한방폭이 발동을 하니까 요런 식으로. 아직 또 에드원 이걸로 하자. 두말주는 하나만 이대로 갑시다. 고! 그때 사슴도 좋았음. 그때 사슴도 많이 꼈지. 근데 나는 안 꼈어. 파이어업 어떠신가요? 파이어업은 아까 썼잖아. 일단 이 세팅을 한번 가볼게요. 세군이 종군은 절대 안 하신 건가요? 아까 했어요. 오늘 모든 사람이 한 번씩 다 했어요. 오늘 종구 그 군인분이 호프 종구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호프 종구 했어요. 물론 이제 호프가 빨리 터져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올킬은 했었습니다. 그때 투업치 떼고 호프 없는 호프 종구 했었죠. 그쵸? 아, 그 맵 진짜 맵이 좋아가지고 호프 안 터질 줄 알았는데. 희망 따위는 없는 종국. 아무튼간에 TK님 살아 덕구 덫으로 인성 좀 막을 수 있는데 반문제 좋을까요? 아니요, 그거 덫으로 인성 좀 막을 수 있다는 거는 굳이 꼭 안 그럴 상황도 많이 나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아저르피 휴게실이면은 요거를 덫을 여기다 깔아야 돼요. 여기 아니면 너무 속보이거든요. 여기다 그냥 대놓고 까는 건 안 걸려줘 애들이. 공구로 혹시 어제 할까 하시던 약속 포토워든 리멤버미 다잉나이트 바칠에 일찍 가능한가요? 하지만 오늘의 살인마는 살인마 근데 계속 할까? 일단 끝나고 이거 끝나고요. 끝나고 아 설치 다 함. 여기도 하나 생각해보니까 루인이 없는 세팅이지. 야 너는 왜 이거 왜 내렸니? 아 자꾸 빗나가냐. 오케이 제대로 걸렸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한번 깔았던 자리는 다시 까는 게 아니에요. 보이죠? 지금 위로 올라갔다. 여기 있죠? 2층에 있죠? 백 빠져 다시. 여기까지만. 생존자 하실때 벨주룩 생존시 빼박불가 무한 연장구독 미션 허실 기둘 미션 내용 지금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너무 많아요 지금.
나와. 나와. 이거 안 부술게요. 지금 유도를 한 거거든요. 더 밟으라고. 근데 그냥 이것만 써가지고 일단은. 아이씨. 아우즈로 가자 이거. 아우즈로. 아우즈로 보내. 칼트 타이밍. 진짜. 근데 여기 덤 많이 잘 깔아놔서 쪽 반대쪽으로 달리는 거 아니면은. 아 반대쪽으로 달리네. 최악의 그것만 되는데. 이런 발전기 한 개 남고. 이건 조합을 잡았어요, 이거는. 발전기 다 켜졌는데? 다시 들고. 미드 건 한 방인가? 3. 여기 위에다가 깔아놔. 아니 몰라요. 옛날에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맨 마지막 역전퍽으로 끝내고 그랬어.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견제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더 깔아놓은 거 아깝잖아. 나머지 한 명 어디였죠? 저기네요. 들고 2 3 4 카드 타이밍. 카드 없어요. 이거 출입구 여기 두 개 모여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니네. 맞네! 모여있네. 5킬로 되겠는데 이거. 어 끝났는데. 아 칼 찌르기. 쟤 얼마나 쫄릴까. 제발 오지마라. 제발 풀려라. 제발 풀려라. 제발 풀리기. 뭐가 풀리냐. 얘 죽었어요. 다시 들리고요. 저 죽었다. 자 걸어버리고. 문 따는 거 와가야 되거든? 문 못 땄어요. 여기 지금 까마귀 날아갔지. 저기 사람 보인 거 같은데? 아 이건 무조건 올킬이야. 어. 나 올킬 하기 싫어도 올킬입니다 이거. 저기 있다. 문 따인님들만 보이면 돼요. 안 따였어요. 끝났습니다. 문 딴다. 안 될걸? 어, 한참 늦죠. 어디서 지금 문을 잘라고. 다시. 되고요. 내가 모른다 그랬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맨날 올킬하고 그랬어요. 걸어버리고. 이게 진짜 옛날 메타거든. 진짜 덕구 완전 초창기 때. 여기 있다. 제주에. 역전 미쳤다 진짜. 아 역전 미쳤다. 어 클래식 덕분에 어떻게 올킬 했네요. 다시 걸어버리고. 이런 식이면 그때 덕구가 강했던 것도 이해가는. 그때 덕구는 강한 게 아니라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런 데가 인성존이라고 생각해봐요. 인성존이라고 생각해봐요. 분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덫으로 여기를 막아버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를 무한대 평생 돌 수 있어요. 여기를 평생 생존자가 실수만 하면은. 생존자들 상황님 천원 고마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이제 나도 전멸을 했다고. 아이고. 까시쿠 이런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는가? 아 감사합니다.